안녕하세요. 태올리마입니다. 자, 이제 조금 민감한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볼까 하는데, 네,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2024년도 갑진년, 네, 한 해를 이제 막바지 이제 다다르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선생님이 2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오시면서 현재 지금 느껴지는 기운 그대로 이 나라의 좀 구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째, 부동산 같은 거. 뭐 수도권 이쪽으로는 보면은 아마 오름세가 있겠지. 부동산 같은 거는 뭐 집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모자랄 정도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적인 거. 근데 수도권 쪽으로는 그런데 지방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는 안 보여지는데, 네, 뭐 어떻게 되든지 수도권 쪽으로는 아마 오름세가 많을 것이고,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부동산으로 보면은, 네, 아마 좀 원활하지 않을까. 좀 그렇게 보여져요. 네. 원활하고 또 뭐 이렇게 보면은,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, 그렇죠, 돈 없는 사람은 힘든 것처럼. 네. 그래서 이 돈 없는 사람도 힘이 들고 무리해서라도 아마 해야 되고, 또 매매를 해야 되고 성사를 해야 되는 아마, 근데 그게 아마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아마 비춰지고 보여지는 게, 네, 저한테 들어오네요. 네.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은 경제로 이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 많이 침체되는, 그쵸, 상황, 많이 기울어지는 상황, 그리고 좀 혼란한 거. 그러면서 좀 시끄러운 것도 있어요.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나라에 좀 이슈될 만한 일들도 벌어진다.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아무래도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은 위에 계시는 분들, 위에 계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물론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둘러놓고 그렇게 봤을 때 뭐 서로 잘한다고는 하지만은, 네,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을 챙긴다고는 하는데 보는 건지 진짜 보는 건지, 네,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. 네. 나는 정말로, 네, 자기네들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, 뭐 그럴 수 있죠. 아직까지는 여당 야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렇게 살펴보면은, 네, 아직까지 우리 민생들은 바라보지 않지 않겠나, 뒷전이지 않겠나, 네, 그러면서 우리를 챙겨봤다고 할 것 같아. 네. 그러면서, 네, 아직까지는 그래요. 지금 갑진년 하반기 후반기를 이렇게 봐도, 네, 아직까지는 답답하고,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뚫리는 것도 없고, 네, 그리고 타국 나라는 지금 전쟁이고 북한에서는 지금 뭐 같은 거 날려보내고, 우리는 또 경고장 날려보내고, 네, 정말 힘들잖아요, 그죠? 네. 그러는데 안정이 좀 돼 갔으면 좋겠고, 우리 정말로 우리 서민들도 좀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라, 네, 그 세금으로 이렇게 가면서 없는 사람들, 우리 국민들이잖아요. 이 세금들 받아서 다시 국민들한테로 돌려주는 어떤 이런 것 좀 있어 봤으면 좋겠어. 좋습니다. 선생님, 오늘 이제 구근에 대해서 좀 무거우면서도 조금 선생님도 이제 국민을 대변하는 느낌으로 또 이제 선생님만의 소견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,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지금 12팀분들,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영상을 같이 시청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도 대한민국 남은 하반기 갑진년 끝자락까지 모두가 좀 힘을 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또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, 그죠?
우리 국민들이 서로가 다 똘똘 뭉쳐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. 하늘에서 벌어지는 재해인데, 그렇죠.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, 그걸로 인해 오는 피해들로 해가지고 많잖아요. 전염병 같은 거, 뭐 산사태, 뭐 홍수, 뭐 지진, 뭐 앞으로 더 할 것이고, 홍수는 더 할 것이고, 지진도 앞으로는 더 나갈 것이고, 뭐 2070년대 되면은 뭐 낮은 쪽으로는 또 잠기는 부분 쪽이 또 있을 것이고, 자꾸 열대온난화 자꾸 돌아가잖아요.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속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좀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좀 서로 여당 야당 싸우지 말고 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좀 일어섰으면 좋겠어. 지금 경제적인 모든 면도 지금 우리가 지금 순위가 어디까지일까요? 빚에. 우리가 빚진 우리 나라에서 빚진 거 있잖아. 네. 우리 순위가 몇 등일까요? 엄청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네. 근데 아직까지는 버티는 거 보면은 10위 안에는 한 6위, 7위까지는 되지 않을까. 그까지도 힘들 거예요, 지금. 네. 근데 빚 없는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, 코로나 때부터 돈 많이도 썼잖아요. 네. 이 모든 것들이 더는 천재지변도 좀 안 일어나고, 또, 다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도 그렇고 뭐 모든 저기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. 그래서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.